같은 말을 하든 그렇게 말. 아,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말을 하든 그렇게 말. 세모를 하든가. 우리 선배님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동생 찾았는데요. 대리가, 야 이 대리가. 놀라고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장이 되는 거야. 타이거즈 최고의 미남은 김준환이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오 세 개 나왔고 X 세 개 나왔고 본인이잖아. 본인은 X. X. 아 김범현 선수 왜 X로? 내가 알기로는 생긴 걸로 봐서는 상윤이가 조금 더 나은가. 아, 이상윤 투수. 같은 말을 하든 그렇게 말. 아, 그러면 이렇게 같은 말을 하든 그렇게 말. 세모를 하든가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네, 우리 선배님은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질문 자체가 선배님한테 잘못된 거죠. 아 그러면 잠깐만. 왜 X로 들었습니까, 본인은? 아,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네. 이상윤이라는 선수가 이상윤 선수 고등학교 때 보면은 네. 이렇게 나한테는 팬런트가 한두 개면 간 한 100장 정도 돼요. 아하. 그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모든 말로는 영화배우 할 정도 영화배우보다 더 멋있게 생겼을 겁니다. 이상윤이가 지금 이 질문은 김준환 전설 얘기인데 이상윤 전설로 좀 덮어버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준환 형도 그야말로 남자답고 멋있고 그러지만 네. 상윤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두 번을 죽이는구나. 두 번을 아니 그냥 자 그래서 그냥 준환이 형으로 해. 아니 솔직히 표현을 해야죠. 자 아 여기 상윤이 안 나왔잖아 지금. 네? 저희가 그래서 자료 화면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 화면 준비했는데 자 우리 보고 나서 얘기하시죠. 네. 야 진짜 잘생기셨는데요. 잘생기셨네요. 제가 네. 준환 형이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네. 저 형수님이 엄청 따라다니셨어요. 있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네.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근데 사실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진짜. 네, 이 김준환 전설이 잘생겼다 표는 지금 3대 3이 나왔는데 그럼 방금 이 형수님 와이프에 대한 애처가다. 김준환 전설은 애처가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OX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만장일치 아닐까요? 자, 하나, 둘, 셋! 아니, 한 명 X 나왔어, 한 명 X. 아니, 왜 그러신지 왜 그러신 얘기 거예요? 좀 왜? 해주세요. 글쎄, 잘해주고 싶어도 그때는 잘해줄 수가 없었죠. 거의 뭐 밖으로만 돌아다녔고 그때 참 기억하기 싫은 추억인데요. 네. 와이프가 둘째를 낳고 아마 저게 아마 87년도일 겁니다. 둘째를 낳고 식이병을 알아가지고 아. 한 1년 반 정도를 병상에 있었어요. 아마 저게 87년도 코리안 시리즈 때 야구장에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1년 반 만에. 예. 본인이 애처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애처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내가 애처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네. 사랑해. 지금 뭐 댓글들로도 김준환 전설 정말 잘생기셨다.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와중에 저는 방수환 전설께 한 표를 드릴랍니다. 김성한 전설도 끼워달라고 지금. 방수환 전설도 한 표 줄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해태 타이거 선수들이 네. 나 빼놓고는 다들 잘생겼어요. 아니 갑자기 김... 왜 스스로 그렇게. 성한이가 얘기했다시피 아마 생긴 거에 대한 컴플렉스를 나도 좀 괜찮은 편인데 할 정도인데 내가 끼질 못해요. 우리 선수들 사이에. 지금도 보면은 뭐 잘생겼잖아요, 다. 제가 그 프로야구 초창기 때요. 네. 광주에 있는 여고생들이 투표를 했어요. 네. 예, 타이거스 중에서 누가 가장 섹시하게 생겼느냐. 섹시하게 생겼다. 잘생긴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섹시하게. 말씀하시려고 지금. 근데 그 이제 표가 제일 많이 나온 분이 일본이야.
약간 까무잡자 아버님 이렇게 머리도 곱슬머리에다가 이렇게 아까 헬멧 쓰신 거 봤죠? 그다음에 엉덩이가 딱 엉덩이 허리에 딱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여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네. 네. 이제 잘생긴 거 가서는 준환형인데 네. 섹시한 면에서 보면은 일권형이 최고 탑이었어요. 네. 김성환 선수, 이상윤 선수, 김준환 선수를 조금 헷갈려하는 팬들이 꽤 많았었어요. 아, 약간 외모가 다 준수하셔서. 성환이하고 상윤이하고 헷갈린. 많이 헷갈린. 네. 아. 그 얘기도 좀 하지. 네. 저 당구장에 뒤통수 맞은 얘기도 좀.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 제가 80 그때 이제 우승할 때인데 그 광주 관광호텔에 뭐 당구장이 있었어요. 네. 2층에요. 이제 우리 동료들하고 당구를 치고 있는데 누가 내 머리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딱 세게 맞고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 이 사람이 왜 나를 머리를 때릴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상륜인 줄 알았네요. 상륜이 동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상륜인 줄 알고 때렸다는데 그 사람한테 성질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그렇게 머리가 좀 맞고 말았죠. 방수원은 사실 방수원이 아니다. O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응. 아니, 이름이. 뭐. 이름이. 이름이. 예. 아 모르시면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방수원 전설께서 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방수원 전설이 방수원 선수가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열차 여행을 동생하고 하다가 동생을 잊었어요. 아, 잃어버린. 네, 그랬는데 1학년 대학 입학하자마자 집이 불나는 바람에 가족이 뿔뿔 흩어졌는데 다시 모으는 과정에서 시골에 갔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학교를 보내는데 안 보내고 다시 아버지가 모이는 과정에서 동생을 잊어버렸는데 동생 입학 원서로 제가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수원이고 내 본 이름은 방승원입니다. 방승원? 예. 아, 동생 입학 원서로 제가 재입학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런 데 와서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네. 정말요? 네. 그래요? 아니지, 부산인가? 어디서 동생이 찾아왔대고. 서울 동생을 찾았어요. 들은 거 같아. 아니, 김복인 선생님 이걸 오늘 들으신 거 처음 들어보는데, 오늘? 아, 그래요? 아주 들어봤어. 근데 저는 기억이 좀 나는 게. 네. 잠실구장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수원 선수가 동생을 데리고 와서 그냥 게임하면 되는데 김윤 감독 앞에 가서 우리 동생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 대리가 게임하는데 뭘 모르는데 내가 이제 경기를 하는 중에 도저히 경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이래서 동생을 찾았기 때문에 게임을 못 하겠습니다. 게임 중이었는데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동생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런 사적인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예 뭐 딱 단절을 하고 네, 뭐 네. 들으려고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장이 됐습니다. 뭐 인정사정 이런 게 없으니까. 야구가 특히 이제 타이거즈 해태 타이거즈에서 투수를 하게 되면서 잃어버렸던 동생도 찾게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동생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동생한테 이름을 다시 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네, 혜태가 줄 수 있었던 선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몽타지에 호수만 있었다. 어쩌겠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수염을 기른다는 게 안타까워서 나는 이걸 X를 드는 거예요. 싫었다는 게. 근데 그때 당시에 벌써 장사도 하고 부동산도 보러 다녔었으니까. 이야. 대단했던 거. 근데 돈 욕심이 없대.